지난 10월 30일 날 시작됐던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어마어마한 반응은 3일 만에 지금 여태까지 아마 만 이틀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국민의 짐에서 검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막 검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솔직히 잘못됐죠. 일개 공무원들이 이거는 대항명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사표 받으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짐과 언론에서는 뭐 커밍아웃 검사가 230명을 돌파했다. 230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 통계가 딴거 아닙니다. 댓글 단 사람들이 23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댓글 숫자가 그렇잖아. 숫자가 230명이라서 사람도 몇명안 되고 뭐 주고받고 그 정의도 이런 명단. 애들은 여러 번 날았다고 뭐 이런 그럼요. 것들이 나오는데 뭐 추미애 마치 자기가 추미애 장관에게 맞선 검사들을 항거하라라는 메시지를 이게 나는 웃긴 게 웃기지 않습니까? 검찰은 중립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항거하라 그러면 자기네들의 뭐 예하부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작년 가을, 겨울, 촛불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지는 게 아마 모든 개혁 중에서 검찰을 여러분들이 개혁하겠다고 촛불 들고 이렇게 수천만 명이 연인원으로 목이 터져라 검찰개혁 외치고 안될것 같았던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이 우리 국민의 시민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2007년 검사들 2008년 BBK 특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산더미 같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격리 직원 하나를 집어넣고 김경준 씨를 사기꾼으로 모든 걸로 모든 걸 털어냈던 그 검찰들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지금 와서 백배 사죄해도 모자를 판에 그 힘을 가지고 MB 때 승승장구했던 윤석열 포함입니다. 당시 특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자들이 무도하게 미국 광우병 촛불 때 국민들이 저렇게 2008년 초반부터 촛불을 드니까 앞뜨거한 나머지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전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고향에 내려간 그쪽으로 화살몰이를 하면서 급기야 2009년 5월에 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단을 하게 만들죠. 이인규 중수부장부터 이 극악무도한 검사들이. 이것도 하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수백억뿐만이겠습니까? 도곡동도 그렇고 다스도 그렇고 BBK 주가 조작도 그렇고 죄가 아마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 중 가장 넘쳐나는 이 MB를 무죄 무혐의 처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한 거죠. 꼬리곰탕 먹고 그냥 물어보는 걸로 특검이 끝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던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만들었죠. 한명수 총리 조작질해서 감옥 가게 만들었죠. 총선 때 이기려고 유시민으로 대변되는 진보 1호 먹칠을 하기에 나섰죠.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저렇게 건달처럼 버틴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리신 것이 아닌가. 윤석열의 성정과 비리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조국 장관 정도가 나서서 털어버리기로 한번 해라라고 마음에 상당분 있었다고 보고 지금도 윤석열이는 뭐 끝까지 임기 지켜라는 말이 그게 아니라 잘해라는 얘기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얘기였는데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잖아요. 아직도 100개 넘는 살아있는 권력인 야당은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더 압박을 가해서 이 230명이든 뭐 300명이든 2,000명 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 검사할 사람 많습니다. 이 검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죠. 검란이라는 말이 나왔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장관을 법무장관을 앉히면서 기습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송강호가 그랬더니 되돌아주고 그때.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평검사의 대화에 나가기 직전까지 검찰총장이 나옷 벗겠다라고 던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서 옷을 벗고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최소한 50명 이상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물론 직업적인 거죠. 그걸 내놓음으로써 뭔가 의사 표현하겠다는 일사불란 조직 행동, 뭐 이런 게 나와야 이게 검란입니다. 우리가 왜 시위할 때도 바깥에 한만 명, 이만 명, 요즘 같은 경우는 백만 명 모여야 사람 모였나 보다 하는 얘기가 나갈 텐데. 근데 한 1,000명 정도가 온라인에서 떠드는 것 같고 검란이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1,000명도 아니고 댓글 몇백 개 정도입니다. 그 댓글 몇백 개도 사람 수가 아니라, 근데 그 숫자를 과장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올려놓을 수 있고, 지금 못 벗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 처벌받을지 모르고 거기 앉아있으면 굉장히 바늘반성인 남부지검장 빼놓고는 못 벗겠다 나온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중간 간부 가운데서 욕하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잘난 척하는 것들이고, 진짜 뭐가 된다면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듯이 검찰로서, 검찰은요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을 포함해서 집어던지고 나갔다 로펌을 넣다 다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버텨도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언론이 검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봐요. 검찰개혁,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정부에서 제도적으로는 이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 제도적인 거에 민주적인 통제 방식, 공수처 설치가 사실상 추진되고 있는데, 모든 개혁에는요 인적 청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혁의 단과 민주당과 정부는 제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고, 그 제도적인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것들, 아, 인적 청산하면 됩니다. 근데 나가야 말이지. 그 사람들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집단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적 청산의 개혁도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일부 특권 검사들, 모든 검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검사들, 그리고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 윤석열 측근들, 이 검사들의 어떤 저항이 노골적으로 있는데, 진짜 검찰에서의 반성의 목소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리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맞서는 이런 저항들은요, 이런 것들은 국민이 맞서서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날 시작됐던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어마어마한 반응은. 3일 만에 지금. 여태까지 아마 예. 만 이틀 만에 예. 가장 빠른 속도로 20만 넘었죠. 20만을 넘었고 현재 32만 정도의 예. 어떤 지금 나오고 있네요. 현재 이거 리셋 한 번만 눌러주시면 현재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시작이 불과 10월 31일이고 마감이 11월 29일인데 벌써 32만 8,800명이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작년 촛불집회에 나왔던 연인원 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아직도 검찰이 저런 정신 못 차리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습게 보고 저런 것들은 국민이 용서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저 청원은요 100만, 200만, 20만이 넘게 되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고 100만이 넘게 되면 검찰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청원이 아니에요. 뭐든지 정치는 타이밍이고, 우리가 언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법무부 이 개혁의 주체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그 타임이에요. 작년에는 우리가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역사적 큰 물줄기를 바꾸는 시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저항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 청원은 촛불만큼 더 값지고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0만이 아닌 100만까지 갈 수 있는 청원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가야 됩니다. 100만 가야 됩니다.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요즘 청원에 대해서 기운이 빠지고 아예 안 돼 이러고 한숨 쉰 게 꽤 됐는데, 이번에 또 번쩍해갖고, 사실 국회 청원이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한 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실명 인증을 받으니까 아이핀이나 휴대폰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 두 대 있다, 그걸로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돼요. 당연히 그랬는데 그게 10만 거뜬하게, 그것도 11월 5일 마감인데 그 마감까지 갈까 간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그래갖고 저희 방송에 그러니까 시켜갖고. 그 방송 나가 토요일날 나가고 옆에서 저희들도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 하는데 다들 방송 안 봐도 좋으니까 주변에 제발 돌리고 전화 걸어서 하라고 좀 시켜 라고 얘기했던 게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막 눈물 글썽글썽 가슴이 벅차오르고 10만 넘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7시간 그거 보고 싶은데 그거 안 될까 봐 하고 있어서 그게 무언가 가라앉으면서 야 이거 할 수 있는데 뭐 좀 더 해볼까 할 거 없어 하는데 딱 개겁나니까 그래 이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코로나만 아니면 이 추미애 장관 반대하고 이 검찰개혁 반대하는 커밍아웃 검사들 나가라라고 우리가 진짜 서초동에서 다시 한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들고 싶어요. 근데 그 대신에 빨리 청원 100만 넘기고, 100만이 뭡니까? 2,300만 가야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 국민들이 아직도 촛불을 안 들었지 지금 청원을 하는구나라 해서 여러분이 많이 좀 동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법무부에서 20만이 넘으면 이제 청와대에서 소관 부서에게 주면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럼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 자한당 해체 청원할 때
10만 안 넘어가서 고생하고 있다가 갑자기 180만까지 쭉 올라갔었어요. 예. 모두 다 놀랬죠.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것도 쫙 치고 올라갈 때입니다. 공수처 바라는 게 있다면 사표 받아야죠. 아우팅한 사람들. 그렇죠. 인적 청산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사표 내면 뭐가 좋으냐면요. 저는 이제 옆에서 봤습니다. 마음대로 룸사롱 갈 수 있고요. 네. 눈치 보지 말고요. 그렇죠. 민간인 변호사가 갈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차수 변경해서 뭘 하든 가시면 돼요. 지금 왜 눈치 보면서 그거 검사 월급 그래도 꽤 많습니다.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가면 전관예우에서 제가 알기로 단위가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몇 천씩 받습니다. 수임할 때마다. 그렇죠? 뭐 좋아하시는 룸사롱 마음대로 가시고 뭐 몇 차 마음대로 가시고 나오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강권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번 총원은 윤석열은 코로나가 살렸는 줄 아세요? 예. 제가 에이, 늘 얘기하지만 윤석열은 코로나 없었으면 촛불에 타 죽었을 거예요. 제가 개총수지만 우리 개벤저스들 무서워요. 그럼. 정말 이 단합력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개시장님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개벤저스 여러분들 뭔가 이 세월호 참사의 어떤 두 개의 청원 저희가 밤새도록 저희가 뿌리고 여러분들에게 독려를 했지만 그렇게 빨리 그 어려운 인증인데 그게 될 줄은 저도 몰랐고 다음 포털에 딱 뜨더니 연합뉴스에 뜨고 야 언론이 외면했었어요 처음에 그냥 속도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향신문 보면요 오늘 가장 최근 3시 10여 어제 오늘이 1일인데 왜 2일 2020년 오늘 2일이에요 아 수정 1시 43분 기사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청와대 청원 32만 명 넘어라고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나온 언론이 외면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빠른 청원은 없거든요. 자기네들도 놀랐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00만 명이 넘으면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검찰은 외면하지 말아라. 20만 명이 넘으면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100만 명이 넘으면 작년에 촛불 집회 때 연인어 갑자기 수백만 명이 거리로 튀어나오니까 대통령이 바로 검찰총장에게 출시합니다. 바로 나왔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게 나갔어요. 촛불 보고. 그렇죠. 고민정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했었죠. 예. 예. 아니 직접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고 바로 얘기하셨어요.